경북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포항시청 앞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. 점등식은 포항사업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, 포항시청 공무원불자회가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를 감안해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우리 이 점등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스님들은 초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포항시가 하루속히 경제 회복이 되게끔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항사업연합회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행사를 오는 5월 23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.